안녕하세요. 혼자 노는 남자 혼남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혼남 종이접기입니다. 오늘은 다람쥐 접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물을 말씀드릴게요. 색종이 한 장이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여유 있게 클릭하시라고 3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모든 준비가 되셨으면 종이접기 시작해보시죠. 먼저 마른 모 상태에서 양꼭지점이 만나도록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다음은 용기를 90도 돌려서 양꼭지점이 만나도록 반으로 접었다가 다시 펴주세요.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킨 양 라인이 중간 실선과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오늘의 다람쥐 접기는 어렵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쉽다고 말하기도 좀 그런 애매한 레벨이네요. 다음은 영상과 같이 색종이의 아래 부분을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다음은 아래 라인을 중간 세로 실선을 기준으로 각각 올려 접어주세요. 색종이를 돌려 영상과 같이 놓은 후 접었던 부분을 다시 펼쳐주세요. 그 다음 좌측부터 영상과 같이 위에 접힌 부분을 들어 올려 영상과 같이 접어주세요. 이 부분도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영상을 보며 따라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전에 접었던 부분의 실선을 기준으로 접는 것이라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부분이 다 됐다면 좌측도 동일한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눈이 내린다고 하더니 대구도 눈이 오긴 오더라고요. 간만에 좀 내리긴 했는데 서울같이 엄청 내린 건 아니라서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손가락으로 가리킨 이 부분을 영상과 같이 좌우 부분을 중간 실선과 만나게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 뒤 이렇게 만들어진 실선을 따라 종이를 벌려 영상과 같이 밀어 넣어 접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접은 부분을 우측으로 넘긴 후 가리킨 부분을 영상과 같이 접어주세요. 그 다음 이 접은 부분의 위쪽 부분을 영상과 같이 접어주세요. 이 부분이 잘 됐다면 영상과 같이 우측 부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어주세요. 큰 종이로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접을 때 뾰족한 부분은 색종이가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접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도 완성하셨다면 이번에도 역시 영상과 같이 좌측에 넘긴 부분을 중간에 놓은 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좌우측을 접어주세요. 이전 부분을 잘 따라오셨다면 이 부분도 쉽게 접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영상과 같이 제가 가리킨 라인을 따라 색종이를 아래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 다음 전 단계를 통해 만들어진 실선을 이용하여 좌측 부분을 영상과 같이 접어주세요. 이번에도 좌측이 다 됐다면 우측 부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색종이 위에 좌우 라인을 중간 실선과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주세요. 다음은 영상과 같이 중간 부분을 아래로 내려 접어주세요. 이제 다람쥐 접기 중 제일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손가락으로 가리킨 부분이 평행이 된다는 느낌으로 접어서 좌측 접은 부분을 우측 부분으로 살짝 튀어나오게 영상처럼 접어주세요. 이 부분이 다람쥐의 손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잘 되셨다면 우측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잘 만들어졌나요? 이제 영상과 같이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접는 방향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영상과 같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양쪽 다 밖으로 뺀 후 이 부분을 영상과 같이 접어서 머리 부분을 만들어 봅시다. 이쪽 부분도 실선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따라 접기에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입이 너무 뾰족해 보이니까 이 부분의 아래 부분을 벌려 영상과 같이 빼주세요. 이쪽 부분을 접을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턱 부분이 너무 직각이 되게 하지 말고 비스듬한 실선을 이용해서 비스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주둥이 부분을 영상과 같이 살짝 접은 후 이 접은 부분만큼 안으로 밀어 접어주세요. 그 다음 이 부분을 영상처럼 좌우 각각 안쪽 방향으로 살짝 접어 넣어주세요. 이제 귀 부분인데요. 이쪽 뾰족한 부분을 살짝 접어 이쪽도 안으로 밀어 접어주세요. 그 다음 이 각진 부분을 영상과 같이 이번에도 안으로 밀어 접어주세요. 자 어때요? 귀 모양까지 만드니 진짜 다람쥐 같아 보이네요. 이제 다리 차례입니다. 양 다리를 영상과 같이 위로 올려 접은 후 배와 직각을 이루도록 다시 밖으로 각각 접어주세요.
이제 꼬리 부분을 영상과 같이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그 뒤 등 부분과 꼬리가 만나게 영상과 같이 접은 후, 이 접은 부분만큼 밖으로 넘겨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나며 엉덩이 부분이 너무 각지게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각각 안쪽으로 살짝 접어주세요. 너무 과하지 않도록 적당히 접어 넣으면 예쁜 다람쥐 엉덩이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꼬리 부분을 영상과 같이 밖으로 넘겨 살살 둥글게 말아주세요. 너무 과하게 말면 모양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접었다면 다람쥐가 잘 서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예쁘게 잘 접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오늘의 다람쥐 접기도 완성됐습니다. 영상을 보며 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한 컷 한 컷 사진으로도 만드는 법을 소개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종이접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노는 남자 혼남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저와 같은 종이접기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접고 싶던 종이접기 소재가 있다면 댓글 혹은 관련 주소를 달아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혼자 노는 남자 혼남이었습니다.